하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기억해낸 것들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 책을 쓰면서는 나와 비슷한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어땠는지, 지금 장애인의 형제, 자매, 어린이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다. 궁금해지는 만큼 기억들을 꼼꼼히 더 들어보려고 애썼다. 장애 감수성을 기르는 본격 문학방송 A의 모든 것, A의 모든 것을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DJ 호호 김효진입니다. A의 모든 것은 장애 감수성을 기르는 본격 문학방송입니다. 우리 방송은 장애 문학인을 비롯해 장애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작가를 소개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을 허무는 것이 우리 방송의 목적입니다. 저는 노지영 문학평론가 노평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평, 잘 지내셨나요? 네, 그렇다고 방송용으로 말하겠습니다. 네, 목소리가. 네, 죽어가죠. 아, 날이 네. 덥다 보니까 네. 네, 여름의 연장인 초가을을 네. 좀 무덥게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최근 뉴스를 듣다가 네. 요즘 젊은 친구들의 문해력이 부족하다 그런 소식을 접했었는데요. 네, 근데 잊을만하면 그런 기사가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터지긴 하는 것 네. 같아요. 네. 요즘은 네. 온라인 SNS를 통해서 그 실수가 좀 크게 부각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있어요. 네네. 네. 예를 들면 뭐 심심한 사과. 제 아들에게 물어봤더니 네.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더라고요. 아, 그 사과를 밍밍하게 한다? 밍밍하다. 무성의하게 한다? 네네네. 아니 사과 맛이 밍밍하다. 어머 정말? 네네. 아. 그리고 사흘은 사일. 사흘을 사일로 이해한다던가. 알고, 네. 고지식하다는 지식이 높다로 안다던가, 뭐, 이게 이제 그 한자를 배우지 않은 네네. 세대들의 맞아요. 아무래도 특징인 것 같기는 해요. 저도 네. 재밌는 사례 많이 봤는데, 네. 입사 지원서에 휴대폰 번호를 적는 곳에 아이폰 미니 12, 뭐 그런 거 기종을 쓴다던가, 인원 모집 요강 같은 거 보면 모집 인원 0명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를 네. 모집 인원을 왜 아무도 안 뽑으면서 공고를 냈냐? 사람을 농락하냐, 낚시글이냐, 화내는 경우도 있고, 네. 우천시에 행사가 취소된다고 하면 네. 우천시는 어디 도시냐 묻는다던가, 중식 제공해준다. 그러면은 네. 나는 한식이 좋은데 왜 중식을 제공하냐. 뭐 별의별 네. 사건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 젊을 때도 그 우리 언어 습관 뭐 한글날마다 또 너무 뭐 영어를 많이 쓴다는 등 뭐 그런 그 우려하는 목소리는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긴 하죠. 네. 저도 그래서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예를 많이 들었던 그런 사례긴 한데요. 네. 자신은 좋은 뜻으로 인사한다고 군인 아저씨에게 위문 편지를 쓰면서 네. 군인 아저씨의 명복을 빕니다. 아~ 이런 식으로 위문 편지를 쓴 거예요. 네네네. 근데 명복이라는 말의 명자가 뭡니까? 한자. 테스트. 네. 무슨 명자예요? 네, 모르겠는데요. 정말? 네. 어두운 명면서 근데 사람들이 네. 목숨 명자로 많이 헷갈려요. 그러니까 저세상을 말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명부전할 때 명자잖아요. 그래서 명복이란 죽은 뒤에 저승에서 받는 복을 말하는 건데 축원의 말로 한 건데 대화의 의도와는 달리 섬뜩한 저주를 포함하게 된 거죠. 이런 에피소드들은 정말 많긴 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동음이어로 언어유희를 하는 건 아재 개그의 소재였는데 코로나 시대 학창 시절을 맞았던 젠지 세대들에게는 또 현실이 되고 있다는 위기의식 같은 게 좀 심해져서 네네. SNL 같은 극단적인 꽁트를 통해서 더 네네. 희화화되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더 많이 퍼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네. 네. 그래도 그 세대별 또는 뭐 자기가 처한 곳에 따라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또 소통하고 있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가볍게 넘어가나요? 너무 좋게 생각하시네요. 네네. 네. 어쨌든 우리가 문해력이라는 것을 다양한 글과 문화들을 만나는 훈련을 통해서 어휘력
의 면뿐만 아니라 독해력, 작문력, 비판적 사고력을 총괄적으로 키우는 훈련으로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내가 들어온 익숙한 지식의 알고리즘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것에서 벗어나서 타자들이 소통하는 여러 가지 말과 구체적 맥락에 귀 기울이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평범한 진실에 네. 도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장애문학이라는 영역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던 어떤 어휘들이나 비가시적인 문화들을 만나게 해주는 소통 연습의 장이기도 하잖아요. 네. 빨리 읽고 지나갈 수 없는 촘촘하고 구체적 세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장애 예술에도 문해력을 키우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재밌어서 꺼낸 이야기에 이렇게 진지하게 마무리를 해주시네요. 아, 그런가요? 네, 또 한 수 배웠습니다. 네, 네. 잠시 공지사항을 안내해드릴게요. 이의 모든 것은 이음 온라인 콘텐츠 중 하나인데요. 이음 온라인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장애문화예술원이 운영하는 장애예술 전문 지식 플랫폼입니다. 이음 온라인은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더 나은 문화예술 정보와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공연, 전시, 축제 등 문화예술 소식과 다양한 형식의 예술 관련 콘텐츠를 수어 해설, 음성 해설 등 여러 접근성 정보를 포함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예술의 현재가 궁금하다면 포털사이트에 이음 온라인을 검색해보세요. 네, 이번 순서는 A의 모든 세상입니다. A의 모든 세상에서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네, 장애인 중에서 네.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전체 그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은 거죠. 13% 네. 정도 된다고 했나요? 네. 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한 번 이 기초생활수급 급여를 받기 시작하면 네. 존재로 이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갖기가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아, 네. 이제 크게는 직업을 갖기 어려운 문제요. 그렇겠죠? 그 직업을 가졌을 때, 내가 이 기초생활 수급비를 포기하고 이 직업으로 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겠다라는 그 전망이 없는 거죠. 확신을 네. 갖기가 네네. 어렵겠죠. 뭐 적어도 2, 3년 이상 지속할 네. 수 있거나 이런 비전이 있어야. 예측 가능성이 네네.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이제 그로부터 그 직업을 구하고 뭔가 그 움직임을 가질 텐데 이제 그게 되지 못하는 점. 뭐 어렵사리 직업을 가졌다가 또 금방 뭔가 그 직업을 유지할 수 없는 어떤 환경에 처하거나 이런 문제가 되면 네. 후회되는 거죠. 다시 또 수급자가 네. 되기는 또 어려운 문제니까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의료 문제예요. 의료비의 비중이 굉장히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죠. 높기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내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일을 하면서 받는 급여로 의료비까지 부담하는 건 또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일을 하면 아무래도 그 몸에 무리가 가잖아요. 네. 정신적으로도 무리가 있을 수 있고 네, 네. 그러면서 의료비까지 부담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이중고가 돼버리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수급자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고요. 네. 또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어요. 네, 네. 부가적으로. 네, 그런 것들도 예를 들면 뭐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교육급여? 네. 교육급여 같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되는데 그런 네. 것들을 포기하기에는 내가 어렵게 경제활동을 해서 그걸로 자녀도 키우고 병원도 다니고 내 건강도 유지하고 그다음에 뭐 저축도 할 수 있고 네. 이런 전망이 전혀 없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수급자 생활에서 좀처럼 벗어나기 힘들다. 그래서 사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 처음에 만들어질 때 네. 이 우려점이 계속 문제제기 됐었어요. 그렇죠. 네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이 있다. 네. 고루 이분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예, 좀 복지 그 수혜를 좀 두텁게 해야 된다. 이런 이제 그 취지가 그 받아들여져서 이제 네. 이 제도가 생긴 건데 한번 제도가 생기면 이제 뭐
어떻게 완벽한 제도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예, 그것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은 채 계속 이제 가고 있어서 생기는 네. 예, 문제로 보여집니다. 네. 기초생활 수급이라는 게 말 그대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그렇죠. 최소한의 수급을 하는 조건인데 네. 지금의 현행법이라는 게 최소한을 넘어서 그 이상을 꿈꾸는 조건을 네. 박탈하는 사회가 아닌가 그렇죠. 싶어요. 네. 그리고 네. 심지어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수급자답게 살라는 네, 주변에 따가운 눈초리들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반지 하나 끼고 있어도 네. 뭐 그게 문제가 되고 네, 네. 뭐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진짜 네. 온갖 DC 갤러리 이런 데서 네, 네. 난리가 나고 네, 네. 그런 걸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사가 네. 결국은 이제 이 사람이 수급을 받는 게 타당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의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럴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그런데 네. 사회복지사가 집행을 하는 건 맞지만 네. 어찌 보면 사회복지사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 문제 예, 이것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예, 좀 전에 말씀드린 전 국민 감시 체제 수급자에 대한 맞아요. 네, 전 국민이 시어머니가 돼가지고 그렇죠. 이거 너무 시어머니에 뭐 대한 차별적 발언인가? 해외 여행. 네, 뭐 그 평생을 모아서 해외 여행 한번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급자가 해외 여행, 이거 나라 돈 함부로 쓰는 거 아닌가?라는 그러니까요. 이제 주변의 따가운 시선. 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인권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네. 좀 전에 말씀 주신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네. 아예 그 사전에 차단하는 네. 이런 문제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그 문제 제기되고 있는데 이제 그 장애계에서 새롭게 나오는 방안은 네. 유예 기간을 두자. 그래서 3, 4년 일자리가 유지돼서 이 정도면 네. 내가 살아갈 수 있겠다 할 때까지 급여를 삭감하지 말고 의료 급여도 유지해 주자. 네, 그러면은 좀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네.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뭐 나온 지는 꽤 오래됐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힘을 합쳐가지고 법 개정을 하자라는 움직임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장애인 고용 의무제 같은 제도들이 제정됐어도 충분한 장애인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 같은 걸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예. 네. 근본적인 원인을 네. 저희들이 네. 부르짖는 것들이 있는데 네, 네. 이제 그 행정 입장에서 그 해결을 하려면 네. 너무 크게 접근하면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네. 해가지고 굉장히 작은 것들만 네. 건드리려고 하는 이게 이제 당사자와 행정 사이의 어떤 괴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노동에 대한 욕구가 있는 장애인들이 일을 네.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네. 의지를 갖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일하는 복지의 분위기가 좀 형성될 수 있는 네.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일하고 싶은 장애인들이 많고요. 네. 결코 일하지 않고 놀면서 살고 싶어하는 장애인들은 결코 없어요. 그런데 또 일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은 있죠. 장애 네네. 조건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는 연금 제도가 네. 활성화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각 장애인들의 몸의 조건, 그 정신적인 조건들이 다 달라서 네. 그 필요한 요구를 채워줄 수 있는 네. 그런 복지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노동 의욕에 대한 여러 가지 네. 저하되는 네. 장벽들이 저하시키는 거죠.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어쨌든 장애인들도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삶의 활력소를 주는 일이 노동법을 통해서도 계속 선순환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초 생계를 네. 지원하는 제도가 장애인들의 기초 문화를 지원하고 보장하는 제도로도 선순환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네.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특별한 손님을 모실 순서입니다. A의 모든 것 시즌 5 네 번째 특별한 손님은 김나무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나무입니다. 네, 네 어서 오세요. 자기소개를 부탁드려볼까요? 네, 우리 방송에서는 이름 대신 닉네임으로 서로를 부르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에서 불리고 싶은 닉네임이 있으시면 함께 말씀해 주시고요. 참고로 제 닉네임은 호호이고요. 저는 노평입니다. 네, 저희를 호호 노평이라고 편히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불리고 싶은 닉네임은 은성인데요. 네. 이 책을 쓰면서 좀 저의 어린 시절 청소년기에 대해서 많이 되돌아봤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은성이 저 학교 다닐 때 이제 친구들이 저 좀 웃기게 하려고 옛날 인터넷 소설 주인공 이름 같잖아요. 맞아요. 김은성 이러면. 그래서 좀 중성적인 이름. 네. 놀리면서 부르던 이름인데 또 그 시절 생각도 나고 해서 은성이라고 지어봤습니다. 네.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셨잖아요. 네. 저는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전에 영어를 전공했었어요. 네. 영어를 전공하다가 계속 좀 자기 자신이 뭔가를 하고 싶다, 어떤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서양화로 과를 바꿨고 그림 그렇게 계속 유화 작업하고요. 뭐 설치 작업하고 이런 순수 미술 작업을 하다가 제가 한 8년 전에 이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식당을 열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이전에 하던 형태의 작업을 계속하기가 어려워져서 뭐 손님이 없는 시간이라든지 뭐 일이 끝났을 때 그런 때 뭐 조그맣게 뭐 만화를 그린다든지 뭐 메모를 한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 좀 작업의 모양을 바꾼 게 어떻게 뭐 좀 좋게 봐주신 편집자님들이 계시고 해서 책을 쓸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언어에서 예체능으로 널뛰고 그리고 서비스업으로 널뛰고 진짜 전천후시네요. 네. 어떤 식당이었는지 여쭤봐도 돼요? 식당은 이제 저희 남편이 네. 외국인인데요. 네네. 외국 음식을 파는데 어떻게 말해야 되지? 좀 한국인이 좋아할 만하게 퓨전? 네, 조금 네. 바꿔서 미트볼 팔고 있거든요. 그런데 밥이랑 먹어요. 저는 밥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밥이랑 미트볼을 같이 먹는 그런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현재 운영 네, 중인가요? 하고 있어요. 위치가 어디? 망원동에서 조그맣게 하고 있어요. 가깝네요, 여기서. 네, 완전 핫플인 네. 것 같습니다. 반려자 마이클 월린과 함께 고향의 마음도 쓰고 그렸고 또 이름이 같은 친구 김성은 작가와 A와 B도 펴내셨고요. 네. 네, 오늘은 올해 1월에 출간된 은성님의 에세이 조금 불편해도 나랑 노니까 좋지? 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책의 첫 문장은 다음과 같아요. 이것은 청각장애인과 형제인 비장애인의 이야기다. 네, 책 표지에 적힌 문구처럼 나와 원일이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첫 책이 남편과의 이야기였고 두 번째 책이 친구와의 이야기였어요. 예, 은성님을 둘러싼 많은 관계 가운데 청각장애인 형제와의 유년 시절을 책으로 쓰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사실은 그 결혼 생각이 없었는데 결혼을 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길을 걷다가 아기가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분명히 이제 우리는 아기 없이 산다라고 계획을 하고 아이를 만들지 않는 생활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자꾸 태몽 같은 걸 꾸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조상님들께서 자꾸만 계시를 주시는 게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그냥 이제 좀 막연하게 하던 차에 아기를 왜 안 낳고 싶은지 좀 자기 자신의 내면을 좀 들여다 보니까 분명히 좀 회피해 왔던 내용들이 있었어요. 네. 어떤 거냐면 아기가 태어나고 저희 가족에 대해서 질문을 할 거잖아요. 엄마, 뭐 할머니는 어떤 사람이야?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야? 뭐 삼촌은 무슨 일을 해? 삼촌은 어때? 그럴 때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되지? 저한테는 좀 그게 중요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왠지 좀 자신감이 없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아기가 이미 있지도 않은데도. 그래서 우리 있기 전에 자신감이 없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렇죠? 아기를 낳든 낳지 않든 어쨌든 좀 가족에 대해서 자기 자신한테 일단 1차로 설명을 좀 하는 일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네. 뭐 요건 약간 살짝 비껴간 얘기지만 원래 부모가 아이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부모를 선택해서 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집 아기가 부모를 선택해서 온 것 같네요. 두 분의 얘기 들어오니까 조상님 얘기 나오고 아이가 점지해 주는 거 나오고 네, 네. 살짝 분위기가 판타스틱한 네. 이번 책은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를 나눈 기준이 무엇이었나요? 예, 독자들이 또 어떤 흐름으로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그 있었을 것 같아요. 어린 시절을 이제 돌이켜보면서 좀 강렬한 기억들 위주로 좀 써내려가기 시작했고, 좀 거기에서 약간 살을 보태듯이 다른 기억들이 떠오르고, 뭐 그런 식으로 일단은 쭉 써내려갔어요. 책을 쓰고 나서 이제 어떤 지인은 어떻게 이렇게 어린 시절을 잘 기억할 수 있었냐라고 물어보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언급한 것처럼 좀 제 마음대로 좀 수정이 된 부분도 있고 기억들이. 그래서 일단은 좀 이게 맞는 기억인지 이 일이 좀 실제로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좀 쭉 나열을 했고요. 최대한 많이 수집을 하는 거를 처음에는 이제 목표로 했고 그 작업들이 끝나고 나서 좀 출판사랑 편집부에서 많이 이제 도움을 주셨어요. 네. 편집자님들이랑 좀 제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오신 것처럼 찰떡같이 이렇게 글이랑 그림이랑 이렇게 순서를 정해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좀 더 요청해주시고 이야기들을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제 글이라는 매체가 저에게 아주 익숙하지는 않기 때문에 책을 만들 때 어떻게 책의 모습을 근사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런 센스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전적으로 많이 의지를 하고 신뢰하면서 좀 저의 작업을 좀 맡겼고 감사하게도 좀 잘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3부로 잘 나눠지고 네, 좀 보기 좋게 나온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 작가처럼 글을 쓰면 좋겠다. 되게 부러웠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담담하게 쓰셨는데 그 지난 시절을 회상하는 것이 굉장히 아픈 작업이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담담하게 그 정리가 될 수 있었는지 네. 그것도 궁금해요. 일단 현실에서는 전혀 담담하지 않았고요. 사실 좀 막 쓰다가 방에 들어가서 좀 엎어져서 울고 막 그랬는데 일단은 좀 같이 사는 사람이 좀 응원을 많이 해줬어요. 근데 그 응원의 내용이 그냥 좀 제가 많이 좌절하고 있으면
그냥 와서 네가 되게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해줬는데 그게 되게 좋은 사람이야 엄청 피상적인 말인데 이 글을 쓰던 당시에 저에게는 되게 필요한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계속해보자 이러면서 또 나가서 다시 써보고 왜냐하면 저는 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를 좀 못 배우고 성장했다라는 거를 제가 깨달았어요. 이 책을 쓰면서 책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는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장애인 가정에서 비장애인 형제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인권 문제라든지 그런 장애 감수성 같은 것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저에게 정말 잘 그러니까. 교육을 시켜줬더라면 아무도 안 가르쳐줬잖아요. 좀 제 인생이 더 수월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약간 고장난 내비게이션 가지고 살아온 사람처럼 분명히 저를 가이드를 해주는 사람은 있지만 부모님이 계셨으니까 부모님은 부모님의 방식으로 하신 거지. 네.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인간성에 대해서 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의문은 항상 많이 있었는데 어린 시절부터 성장을 다 하고 나서 그런데 그 지도가 없는 느낌으로 그래서 이 책을 쓰려고 마음을 먹은 게 내가 길을 잃었구나. 길을 잃은 지점으로 돌아가서 좀 어렵지만 지도를 만들어보자. 라는 그런 마음의 결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이 없었는지 무엇이 부족했는지 그래서 좀 네가 좋은 사람이야. 라는 말에 응원을 아 이게 응원의 말이구나 라고 느끼고 계속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의문에 대한 답을 혼자 찾아내신 거잖아요. 찾는 중이시겠죠. 지지와 격려가 있긴 했지만 이건 정말 외로운 작업인데. 맞아요. 계속 고독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 부분에서부터 하고 있었고 그 고독이 저희한테도 잘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스스로를 반추해본 기간이 길었다고 하시는데 어느 정도의 기간이었나요? 그냥 계속 하지 않았을까요? 살면서 근데 좀 약간 밀도가 확 올라간 거는 한 근 2, 3년인 것 같아요. 네. 2, 3년 동안 너무 고생하셨고요. 책을 순산하고 지도도 잘 그리셔서 오늘의 김나무 작가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아 근데 김나무 작가님은 필명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갑자기 질문해서 죄송하지만 네, 어떻게 필명을 또 짓게 되셨는지 그 제가 20대 때 좀 여행을 많이 다녔거든요. 해외 나가서 뭐 짧게 살아본 적도 있고 근데 제 본명이 성은이잖아요. 네. 정말 성은을 똑바로 발음을 정말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근 성자가 네, 대부분 성근이라고 하고 뭐 하여간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발음을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나무를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큰 고민 없이 나무로 불러라 했던 받침 것 없는 같아요. 받침 없는 글자. 네, 누구라도 발음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근데 그냥 그게 쭉 이어져서 지금까지 왔어요. 네. 자신을 달래고 운명을 원망하지 않고 용기를 내는 일에 대해 오랜 시간 생각해왔다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오래 생각한 것들이 한 권의 책으로 나온 거죠. 처음부터 그림 에세이를 구상하신 건가요? 처음에는 제가 만화만 그렸거든요. 네. 아까도 짧게 언급했지만 글을 쓰는 일은 저에게 아주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글이랑 그림을 같이 하니까 좀 뭔가 더 잘 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글 쓰는 것도 글 쓰는 게 훨씬 더 힘들기는 한데요. 그런데 글을 쓰는 방식도 되게 좋구나라고 느꼈고 어렵지만
좀 나의 언어를 좀 다듬어서 이 방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좀 언어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고 청각장애인인 동생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해봤던 것 같아요. 네.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내 언어를 가지고 좀 나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동생은 어떨까? 좀 그런 생각도 하고 뭐 그냥 아주 가깝게는 같이 살고 있는 저의 외국인 남편에 대해서도 생각하고요. 네. 근데 저는 책의 그림체가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되게 친근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유년 시절에 누구나 그려보았던 만화 속의 내 이야기 같은 걸 보는 기분이 들었고 제가 어렸을 때 썼던 그림 일기? 네. 막 이런 것도 떠오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은성님 책을 읽으면서 마치 드라마 응답하라 1988 시리즈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네. 가난했지만 다정했던 시절에 뭐 슬프고 불행한 듯하지만 소소하고 따스하고 다정한 시절의 얘기를 애틋하고 아련하게 꺼내서 그때의 서글펐던 마음이 또 얼마나 귀한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놀이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 인간은 진짜 놀이하는 인간 호모 루덴스구나. 맞아. 그래서 유년 시절의 원형적 경험과 놀이들의 반복으로 지금의 내 사회적 감정과 관계가 얼마나 깊고 단단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서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요. 네, 저도 다 해봤던 놀이 같은데요. 네. 네. 그 장래 희망이 잘 흐르고 잘 멈출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네. 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아, 제가 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계획을 세우면서 책을 쓰기로 했다고 했잖아요. 네. 새로운 가족이 지금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나 됐는지도 얘기해 주시죠. 아, 8개월 됐습니다. 네. 네. 사실은 또 한 가지 계기가 있었어요. 그 저희 외할머니께서 아기를 낳을 결심을 하기 몇 달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저희 외할아버지죠. 외할아버지는 이미 예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엄마가 고아가 된 순간을 봤잖아요. 네네. 그런데 생각보다 엄마가 굉장히 씩씩한 거예요. 그 순간 갑자기 아이를 낳아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이상한 순간이었어요. 네. 엄마가 엄마가 되게 씩씩하네. 그리고 나도 언젠가 고아가 되겠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죽으면. 그래 그냥 아기를 낳아도 괜찮겠다. 그냥 너무 많은 걱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가족과 관련해서. 근데 이제 흐르고 흘러가는 것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희 어머니도 그러니까 엄마의 엄마에게서 받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저의 엄마와 아빠에게서 받은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의 아기는 저와 저의 남편으로부터 네. 뭔가를 받고 또 어디론가 누군가에게 또 자신을 이제 또 보내주겠죠. 네. 근데 흘러오고 이제 흘러가고 이제 가족이 이제 그렇게 되는데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거는 안 흘려 보내줬어도 괜찮았겠다라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에게 이것들을 주셔서 감사하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근데 그게 무엇인지 잘 알고 이거는 여기서 내가 그만할 수 있어 라고 선택할 수 있다고 책을 쓰면서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부모님이 부모님에게서 받아서 당신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나에게 했던 실수들을 저는 그만할 수 있는 거죠. 의식하니까. 네. 그리고 우리 가족과 저 자신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이거는 내가 그만해야지. 그리고 좋은 유산들은 잘 받아서 물려줘야겠다. 네. 할머니의 죽음을 계기로 굉장히 심오한 깨달음. 순간적인 어떤 그 깨달음이 되게 그 넓고 깊었던 것 같네요. 죽음을 접하면 누구나 그러니까. 철학자가 된다고.
근데 글 쓰면서 그런 것들을 또 느끼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글 쓰는 행위라는 게 잘 흐르고 잘 멈추는 일을 계속 반복하는 일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흐르는 방향에 따라서 어떤 세계를 표현하고 창조하면서 내 감정이 과잉되지 않도록 절제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글 쓰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한 발 더 나아가고 소통하는 게 나를 적절히 멈추고 타인의 자리를 마련하는 일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책을 보면 그 연습을 늘 지속적으로 매우 의식적으로 해온 분이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책을 써주셔서 그리고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그 소리가 필요하지 않은 곳, 그러니까 원희리가 평등하게 있을 수 있는 곳에서 나도 안전한 기분이 들었다 라고 말하는 대목이 인상 깊은데요. 저는 궁금한 게 언제부터 원희리의 세계에 완전히 들어가셨는지, 완전이라는 표현이 좀 어폐가 있긴 한데 거의 들어가셨는지, 또 반대로 원희리가 소리가 있는 세계에 완전히 포함되기를 바란 적은 없으셨는지. 저는 보면 대부분의 비장애인들은 그 나의 세계에 장애인들이 포함되기를 바라시거든요. 근데 네. 그런 걸 못 느꼈어요. 이 책에서는. 그게 어쩌면 이 책의 굉장한 믿어. 매력인 것 같은데 네. 궁금했습니다. 아마 저랑 원희리가 이제 쭉 사이가 좋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네. 그냥 원희리를 장애를 가진 사람 이전에 좀 나랑 재밌게 놀아야 되는 대상으로 그게 굉장히 중요했고 또 그냥 줄곧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원희리랑 싸우면 굉장히 속상하고 네 약간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어릴 때는 이제 항상 뭐 원희리랑 뭐 하고 놀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맞춰야 되는 부분들은 맞추고 원희리도 저한테 뭐 어떤 부분들은 맞추고 그냥 서로 계속 그렇게 불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타협을 하면서 노는 거죠. 네네. 그런데 분명히 좀 그게 단절된 시점이 있었어요.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고 좀 서로 이제 대학교를 먼 곳으로 가고 떨어져서 살고 이러면서 성인이 되고 그리고 좀 서로 좀 예의 차리게 되면서 재미없어진 것도 어른이 되어가면서 네. 성별이 다른 누나 남동생은 진짜 네. 그런 것 네. 같아요. 네. 저희는 굉장히 좀 사이가 좋은 편인데도 이게 참 예의를 차리게 된다라는 게 되게 좀 관계를 그렇게 만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중요한 거긴 한데 그래서 다시 좀 노력을 해서 원희리를 좀 자연스럽게 이해하려고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누나니까? 아니요. 그냥 할 수 있어서. 네. 그냥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면 된다고 생각을 네. 했는데 그냥 그 생각을 했던 시점에 그냥 저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래 그냥 내가 좀 하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좀 더 귀찮게 하고 말도 좀 더 시키고 기억하면서 기록도 좀 더 해보려고 하고 그랬는데 티는 안 내는데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남동생한테 이런 감정을 갖지를 못했거든요. 그냥 예의를 차리게 되면서 남동생은 그냥 남의 여자의 남편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됐는데 되게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아마 같은 청음인이지만 한국어에 미숙한 외국인 배우자를 만난 것도 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타인과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들이 상존한다는 거 그렇게 모두 소통될 수 없지만 그 안에서 소통되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가족을 발견하는 과정이 아닐까 싶고 그 안에서 믿음을 갖고 서로가 거쳐온 시간들의 능동적인 관심을 되게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게 진짜 에리 프롬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의 실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네, 은성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벌써 1부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듣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남아있는데요. 아쉽지만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은성님? 아까 많이 떨리다고 하셨는데. 아, 네. 엄청 차분하게 말씀 잘 하시니까요. 저희가 빠져들고 있어요. 네, 저 원래 말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막 이렇게 턱 괴고서 막 보고 있었던 거 있죠. 두 분께서 너무 편안하게 이끌어 주셔가지고 저도 막 말이 술술 나왔는데요. 일단은 저 너무 이 방송을 알게 돼서 정말 좋았어요. 제가 집에서 좀 요 며칠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이고 이것을 왜 내가 예전에 알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하면서 홍보를 들었어요. 홍보를 잘 못하셨나 봅니다. 제가 들으면서 너무나 이제 좀 일찍이 알았더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들었는데 이런 채널에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제가 기쁜 마음으로 왔고요. 벌써 1부가 끝났네. 네. 네. 와주셔서 저희가 감사드리고요. 네. 그럼 2부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